안녕하세요. 쑥다육이에요. 오늘은요, 뭐에 또 심을까요? 매일매일 고민되는 거죠. 오늘은 요 주황색 라꼬 화분에, 진짜 이쁘죠? 저 주황색 좋아해요. 여기다가, 호이무를 심을 거예요. 호이무. 좀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요거 심어 놓고 있으면 이쁠 것 같아요. 까만색은 성향을 심었고요.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하고 요거하고 중에 요게 이쁠 것 같죠? 근데 특이하게 요쪽에다가 또 심어 볼 거예요. 여기다가 지금 제가 깔망을 두 장을 깔고요. 하나는 방충망 잘라서 넣었고요. 드림받았던 그 다음에 깔망 깔고, 이제 흙을 좀, 이렇게, 비빔밥을 넣고, 뿌리는 튼튼해요. 좀 좁을 수도 있겠지만, 미인들은 이렇게 좁게도 키워요. 이렇게 흙을 넣고, 그다음에 굵은 마사로 마사를 쭉쭉쭉쭉. 어, 실수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. 제가 탁 튕겨버렸어요. 튕겼어요. 이래갖고 맨날 청소하는 거예요. 실수도 하는 거죠. 실수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 거죠.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? 자, 굵은 마사 넣으세요. 굵은 마사 넣고서 쏙. 이렇게 놓고 잔마사로 마무리. 이게 호이무인데요. 이게 새로운 신종이라서 아직 하우스 이런 데서 나오지를 않았대요. 제가 이제 이거 말 듣고서 하나를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그 학년 같은 것도 지금 없어요. 이거. 또 알아봐야 쓰겠어요. 미인 종류니까. 뭘로 또 이거를 교배를 했을지는 모르겠네. 호이무. 조금 쪼들쪼들하죠? 그래도 이게 딱딱해요. 물렁하지 않아요. 딱딱해요. 딱딱해요, 진짜. 떼낀 거 봐. 흙만 잡아주고. 아, 이쁘다. 물뚱뚱이를 해볼까요? 아이고. 물뚱뚱이씨 나와주세요. 물 부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. 깨끗이 씻어야지. 목욕을. 뿌리도 튼튼하고 해서 물을 많이 줬어요. 이렇게 도좀 돌아갔나 봐. 근데 앞뒤가 없는 거잖아요. 이렇게 다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호이무예요. 물좀 봐요. 호이무. 호의무.
호이무. 제가 요 호이무 이렇게 써놓고요. 요거 연미인이에요. 연미인. 요것도 락구화분이에요. 조그만 거. 그래도 콩분이 아니에요. 이거는 콩분보다 커요. 예쁘죠? 요것도 분갈이 했어요. 연미인을 여기다 심었어요. 그리고 호이무. 요것도 미인 종류인 것 같아요. 보니까요. 요렇게 낙구화분에다가 심었고요. 자, 이거는 어제 심은 성령. 이렇게 셋이서 나란히. 자, 그러면은 이렇게, 이렇게 합장. 예쁘죠? 핑크핑크하게. 오늘은 요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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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야. 사랑합니다.